췌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도 췌장암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췌장암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복통이나 소화불량, 정통증, 황달, 체중 감소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황달 같은 경우는 담관을 침범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당뇨가 악화된다든지 갑자기 심한 당뇨가 나타났을 때는 췌장의 종양 때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췌장암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췌장은 후복강이라고 하는 뱃속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는 그런 장내 가스 등에 의해서 이제 가려서 췌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고 마른 분들 같은 경우라도 췌장이 한 3분의 2 정도까지 보이면 잘 보이는 거고, 가스가 많고 그런 분들은 심지어 췌장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췌장암 진단이 초음파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췌관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3mm까지 정상으로 봅니다. 췌관이 그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췌장암이 췌장두부 같은 데 있는 경우에 췌관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는 그 췌장암 자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췌관이 늘어났다면은 일단 췌장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췌관 내 유두상 점액종이라고 하는, 일명 영어로 IPMN이라고 하는 췌장의 물혹이 있습니다. 이 물혹의 경우에도 폐색병변 없이 췌관을 늘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병이 없이 나이가 좀 많을수록 췌관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구별을 위해서 초음파에서 췌관이 늘어났다고 할 경우에는 췌장 MRI 등의 검사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C19-9는 일반적으로 췌장암, 담낭암, 담관암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암 표지자입니다. 따라서 C19-9가 올랐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췌장, 담낭, 담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서 혹시 암 때문에 오른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C19-9가 그 외에도 대장암이나 만성 폐질환 때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이후에 급격하게 더 상승이 된다면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가족력처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위험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췌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형 당뇨, 제2형 당뇨에서 췌장암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는 분명 연관성이 높지는 않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50 내지 60세 이상에서는 췌장암 검사를 한번 정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